최규식 씨는 81세였습니다. 증인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사건 당일 다리미에 맞기 전부터 심한 두통을 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머리가 깨질 것 마냥 아파 소파에 누워있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박규식 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입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자발성 경막하 출혈은 주로 노년층에서 관찰되며 치매 환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네.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치매 병력, 사건 직전 호소했던 심한 두통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아직도 박규식 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 확신하십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식의 치료 기록과 부검 자료를 토대로 박규식의 병명과 사인이 질병에 의한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진단한 의학 전문가 3인의 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말대로 박규식 씨의 뇌출혈은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가진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